안정형은 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별 후에도 금방 회복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정형끼리 만나야만 좋은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형이 불안형이나 회피형 같은 원래 불안정한 연애를 하는 연인을 만나면 둘다 행복해지는 버퍼링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정형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야 될게 있는데 자기 친구들 만나고 일에만 집중하고 하면서 벽을 쌓아버리고 곪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안정형은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입꾹 다물고 삐져있지 않아요. 뭔가 얘기해야 될게 있다면 먼저 나서서 차분하게 잘 소통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과거에 좋은 경험이 많았어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안정형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밀당은 보통 저 사람이 뭔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좋은데 다가가면 멀어질까봐,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형은 친밀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알아가고 싶다 하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는 중에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색파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딱 봐도 썸인데 그냥 친구야 라고 한다든지 이것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행동인데요. 안정형은 이 사람이 좋으면 다 같이 갑니다. 좋다고 표현하고 연락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각자 속도는 달라도 진전이 있어요. 세 번째로 안정형은 큰 소리 내서 싸우지 않습니다. 커플들이 싸움을 할때 작은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욕하고 서로 막 상처 투성이가 돼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커플들이 서로 방어적이게 되고 방어의 수단으로 공격을 할때 이렇게 싸움이 커지는 건데요. 안정형은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끼고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만 집중해서 뭔가 오히려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정형인 연인과 만나도 관계의 만족도가 둘다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안형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남자친구가 예쁜 후배한테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계속 트집 잡고 짜증내고 데이트를 거의 망치다시피 했어요. 남자친구가 회피형이었다면 그냥 여자친구를 두고 집에 가고 그날 밤에는 연락 두절되고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안정형 남자친구는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해줄래? 이렇게 대화를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쌓였다면 여자친구가 아까 사실은 후배한테 인사하는 거 보고 내가 질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안정감을 주는 스윗한 말들로 감싸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여자친구도 안정형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결만 잘해도 관계의 질이 확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안정형은 상대를 존중해줍니다. 안정형 연인은 연인의 행복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인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향 때문에 안 좋은 연애 경험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연인이 바람을 피거나 너무 성질이 있어서 폭력적으로 대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 가면 이 안정형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고생해서 그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어댑트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정형이라면 언제 끊어야 하는지, 언제가 투머치 희생인지 잘 살펴보고 결단을 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형 성향이 강한 남자친구와 사귀었었는데 한 1년 정도 됐을 때
헤어짐을 고민하게 됐어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있던 제 친한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당장 헤어져 이랬는데 제가 너무 고민하니까 너를 지금은 희생시키고 있지만 나중에는 너의 부모님 그리고 너의 친구들까지 희생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정형이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태까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족에서 받았건 친구들에게 받았건 지난 연인들에게 받았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다 바닥날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섯 가지 안정형의 특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